선희 언니. 그러니까? 박선희. 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박선희 씨 여기서 일해요? 박선희 씨. 모르세요? 여기 아닌가 봐. 근데 아닌가 봐. 그러면은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언니. 박선희.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박선희 씨 계세요? 아, 네. 잠시만요. 회의 중이세요? 회의 중이세요? 회의 중이세요? 되게 떨려. 영선아. 아! 언니. 영선아. 아! 언니. 와, 와, 와. 아, 이거 누구한테 언니? 아, 나. 와, 잘 지냈어, 언니? 위. 어, 잘 지냈어. 어, 스타일 좀 봐. 어, 너무 나 한국 온 거 몰랐어. 알았어. 연락 좀 하지. 못했어. 네가 얼마나 바쁠까, 또 내지는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에 하긴 했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선뜻 안 되더라. 알아. 이해해, 언니. 이해해. 이상한 걸 모르니까. 알아, 알아. 이해해. 어머, 진짜 친언니가 지금. 아무것도 못 참게. 에이, 안 늙었어. 하나도 안 결혼했어? 안 했지. 못했다. 뭘 못해, 언니가 안 한 거지. 왜 이랬어요? 이렇게 스타일이 좋은데. 너는 간이 좋디? 아니. 그래서 안 갔어. 혼자 살아. 그러려고. 그러려고. 언니랑 살아. 그래, 언니. 우리 둘이 살자. 언니, 그래, 나 언니. 옛날처럼 살자. 할 말 많아. 고마워. 괜찮아.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예, 조금 안으로 좀 들어갈까요? 예, 조금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진짜 미인이시네. 멋있죠? 도시적인 여자. 예. 야, 진짜네요. 말씀하신 대로. 예. 딱 제가 딱 맞췄잖아요. 언니는 결혼 안 했을 거다? 코리아 마문으로 성공했을 것이다. 못했다고 하시네. 이야, 둘 다 정확히 맞추셨네. 왜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눈물이 네, 그러게 말이야. 반가워서요. 진짜 예.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영상. 그나저나 여기는 지금 네. 근무를 하시는 곳이죠?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패션쇼도 진행한 연출 같은 것도 하고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광고 기획도 하고 예예 네 뭐 그리고 뭐 그런 회사예요. 직함이 아, 죄송한데 이사. 아 이사님. 아니 여기 직원이 많이 계시는데. 아 박 이사님. 직원이 많으신데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해도 괜찮은 직급? 안 돼요. 괜찮죠? 네, 네, 저 그 정도의 위치는 되고 짬밥도 됩니다. 아, 뭐 5분만 저희가 잠깐 시간 빼면 될까요? 그죠? 박선희 씨가 언니인가요? 아니면 네 영선이는 저 나이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가 봐. 다 나이 동갑이에요. 진짜? 난 언니가 나보다 두 살 위인 줄 알았어. 네가 나보다 생일이 4일이 더 빨라. 네가 언니야. 아, 이거 뭐 실수상 직급 반전인데? 난 그래도 그러니까 언니 할래. 동갑이에요. 그래도 언니 할래. 예전에는 네, 언니. 이제 기수로 아, 하나 뭐 한 기수 빠르세요? 네, 제가 한 기수가 빨라요. 아, 그래서 맨 처음에 언니 언니 했던 게 그대로 굳어져서 나이도 많은 줄 알았거든요. 난 나이도 많은 줄 알았어. 언니라고 하지 마. 왜? 아, 내가 늙어 보이잖아. 안 돼. 아니야, 여태 한 번 언니는 야, 계속 언니. 진짜 웃긴다. 한 번 언니 야, 계속 언니. 야,